원하시는 주요 금액이나 들어오세요. 일단 여기는 이제 부산에 위치한 아난티코브인데요. 저희가 지내는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회원권이 있어야만 네,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숙소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지?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목란 식당을 왔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먹고 싶어도 예약이 실패해서 예, 못 먹은 건데 부산 와서 이렇게 또 먹게 되네요.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수유 미식 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란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 멘보샤입니다. 딱 튀김이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새우가 무지하게 풍성합니다. 푸짐하게 시켜봤습니다. 이제 멘보샤 클리어 했고 향수유 짜장면 이렇게 통통한 새우가 3개 올라가 있습니다. 산탄면 1인당 4시 왔는데 식사 2개, 요리 2개 시켰어요. 네, 잡탕밥? 이게 가지덮밥인가? 맞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페인. 가시죠.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달이라고 룸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서포트 쉘 크랩을 곁들인 치킨과 맥주 세트.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나고 운전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좀 피곤했었는데 와디 형이 와서 갑자기 뭔가 좀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생긴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치킨을 시켰습니다. 핫바닥에 이런 하도 들려보고 진짜. 아,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일로 해가 뜨는 것 같아. 아, 이쯤이구나. 네. 여러분들, 우리 수원팸이 겁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 소화하고, 인천 가서 또 스케줄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민 대표님은 전날 몇 시에 주무셨죠? 3시. 왜 3시에 주무셨죠? 링게를 맛봤어. 네. 그리고 오늘 부산에 몇 시에 왔어요? 8시에 출발하니까 12시쯤 왔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와디님. 응? 예, 죄송한데, 와디님 내일 어디 가시죠? 아, 내일 모레다. 내일은? 부산 행사하고. 같이 부산 행사하고. 모레 LA 가요. LA 가고. 그리고 또 부산에 또 오시고. 제가 어디, 아, 믹셈 유튜버였나? 응. 형 쌍둥이설 돌던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니까. 수원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LA에 있다가. 원식아, 응. 나 그 화장품 가져온 것 좀 갖다 주라. 잠깐만. 땡큐. 너 화장품 쓰냐? 나는 화장품 잘 안 쓰거든. 응.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사실. 응. 근데 이거는 편해서 좋아. 요거 싸, 얼굴에 싸. 응. 그냥 터프하게. 싹 그다음 싹싹싹싹싹 냄새 괜찮아?
아, 냄새 훌륭하지. 냄새 좋네. 피부는 소중하니까. 와, 근데 엄청 크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슈부자 민 대표님입니다. 비리의 현장 같습니다. 지금 민 대표님이 무언가 뇌물을 건네주고 가. 뇌물 비리 협의로 갔다 오겠습니다. 죽이네. 살아있네. 이 살아있네. 밥 먹고 와서 같이 하자.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반이고요. 10시야. 10시에요? 네.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금수복국. 고거로 유명한 집이죠. 근데 분점이 뭐 서울에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역에 내렸는데 아 기사님이 모르겠어요. 여기는 택시 정류장이 조금 없는 건지 좀 멀리서 내려주셔서 또 한참 걸어가야 돼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돼서 뭐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오늘 스케줄이 다 망칩니다. 기차를 타본 적이 뭐 해외나 유럽에서만 타봤지 국내에서 타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렵네요. KTX를 타야 되는데 KTX 다행히 늦진 않았습니다. 아 영상 편지요? 네. 아빠한테. 아빠님 보러 오셨는데 좀 예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떡해. 잘 좀 찍어주세요. 네 지금 조명 좋습니다. 아 예, 그 아빠님 그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고요. 네. 그 영상 보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좋은 옷 가지고 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빠님한테 주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제가 또 급하게 또 카메라 켜가지고 또, 네. 제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빠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다시 택시를 타고 아난티로 가려고 합니다. 아난티요? 예? 아난티코브요. 아난티? 예. 예,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 전화가 갑니다. 막 빨리 가자, 한 번만. 네? 20분 만에도 갈 수 있다. 20만 1인분에. 근데 막 그래 빨리 갈 필요 없다는 거지. 잘 지냈는겨. 지금 1시 40분이고 저는 이제 막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까지 영상을 또 올려야 돼서 네, 저희 PD님이 지금 엄청 새벽까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얼마 만에 본지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오늘 되세요.